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몽클 세라믹 콤분을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와, 제가요. 다른 때랑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한톤업돼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제가 요 아이들은 협찬을 받았어요. 우와.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 행운이 오긴 왔네요. 제가 개천절날 농장 투어를 다녔었는데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농장들로 한번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황금빛 다육 농장을 들리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그 농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찍어 올렸었죠. 거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며칠 전에 짱이 다육맘님께서 예쁜 선물 포장 박스에 정말 예쁜 꽃다마분을 언박싱하는 모습들을 그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또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짱짱이 다육맘님 찐 구독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저그 영상 봤어요 했는데 사장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선물 상자를. 그래서 우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어떻게 제 채널 얘기가 나왔지 뭐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A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제 채널 얘기를 거의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거를 협찬을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장님이 개의치 말고 그냥 제가, 사장님이 이것도 인연인데 너무 주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냉큼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가 요 화분은요, 지금 요 화분이랑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의 힐링 스팟 있잖아요. 거실 틈새 선반. 거기에 작년부터 제가 요두 아이들을 쓰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화분이거든요. 요 소녀 모자 뒷모습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요게 정말 몽클 화분이 거기서 진짜 많았고요. 꽃다발분도 진짜 많았는데, 요렇게 제가 선물을, 협찬을 받아왔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몽클 세라믹, 그래서 화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이거 작년에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언박싱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분은 제가 여기 작년에는 이렇게 원형분으로 샀어요. 지금 이 아이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그런 소녀 뒷모습 모자를 샀는데, 아니, 이렇게 사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각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형도 좋지만, 그 베란다 다육맘님들 아시죠? 사각이 정리하기에 진짜 칼각으로 엄청 잘 나온다는 거. 와, 그래서 사각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모자가요, 지금 이렇게 연두빛에 이렇게 초록빛이 감도는 모자에 이렇게 꽃잎이 주황으로 이렇게 매치돼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모자 색깔이 진짜 다양해요. 빨강색부터 해가지고요, 핑크부터 해가지고 이게 색깔이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이 모자만 정말 쪼로록 놔둬도 엄청 예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몽클 세라믹 콤분 중에 하나가 이 모자거든요. 자, 이 모자 엄청 예쁘죠. 제가 작년에 요 모자 화분을 제가 사고, 제 거를 보고 우리 태경맘님, 화분 좋아하시는 태경맘 다육님 아시죠? 태경맘 다육님께서도 요 화분을 사서 정말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행복이래요, 행복이. 저는 이게 얼굴이 커가지고 막 제가 혼자 막 얼큰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행복이 얼굴이래요. 근데 정말 행복해 보이죠? 아이고, 눈썹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갔을까요? 여기 연지곤지도 이렇게 살짝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요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색깔이 다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쪼르륵 놓으면 정말 예쁘답니다. 요 아이도 제가 두 개, 옛날 버전으로 두개 갖고 있는데, 요것도 요렇게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둥근 화분도 좋지만 이렇게 사각 화분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키티는요, 저희 딸이 요걸 보자마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19살짜리 딸이 키티를 아직도 좋아해요.
그래서 키티를 요거를 딱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니까 이 중에서 이 아이를 딱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네요. 자, 아직도 이렇게 키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티였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동그라미 둥근 화분이 있는데 얘는 무슨 천사 같죠? 이렇게 양쪽에 꽃이 있고 이렇게 머리 양갈래로 리본을 딱 묶고 있는 요런 아이랍니다. 자, 요런 아이도 둥근 아이도 있고 요거는 그 스누피 캐릭터 강아지 같아요. 요렇게 이 아이의 귀가 매력이죠. 이렇게 긴 귀. 꽃잎이 이렇게 날리고 있고 여기에 몽클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둥근 화분은 이렇게 다리가 3개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 화분은 다리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답니다. 물구멍 잘 뚫려 있고요. 여기가 유학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몽클 화분이 그 물마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학 처리가 아무래도 되어 있다 보면 물마름이 조금 더디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딱 그립감이 딱 잡히는 그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미끄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유약이 발라져 있는 아이들은 사실 반짝반짝 예쁘기는 한데 요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물 주고 여기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미끌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현상들이 전혀 없답니다. 자, 요렇게 제가 한번 사이즈를 재봐 드릴게요. 여기가 요렇게 내경 외경으로 보면 딱 6cm가 나와요. 내경으로 보면은 4.5에서 5cm는 조금 안 돼요. 4.5는 조금 넘네요. 5cm가 조금 안 돼요. 자, 여기는 그 조그만 제일 작은 포트 있잖아요. 5cm나 아니면 넉넉한 7cm를 꽉 차게 심어도 좋을 그런 화분 사이즈랍니다. 요거는 정말 콩분이어가지고 베란다 막님들은 정말 쓰시기 너무너무 좋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알게 된 게 인연이라면서 이건 제가 진짜 제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요 꽃당 콩분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요거 두 개를 그냥 요거 선물로 주시고 싶다고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했어요. 아니라고 이거 계산하시라고 했는데 요거까지 선물을 받았는데요. 요거는 똑같은 모양이 요거는 아마 개당이 9,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모양은 지금 현재는 지금 떨어져서 없지만 수량이 몇 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꽃담화분 그 콩분이요.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꽃담화분 콩분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꽃담화분 콩분이 생각보다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요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꼭 요 모양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것들도 다 예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이 요거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요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심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수영이 가로로 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얘도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 이렇게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꽃담화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예쁜 화분들을 이렇게 협찬을 받아와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들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장소예요.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 틈새 선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게 지금 요즘 버전인가 봐요. 그리고 저는 요거 옛날 버전 요렇게 뒷모습 요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여기 행복이 얼굴도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아이들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받아온 요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진열을 해봤답니다. 자, 이렇게 쪼로록 노니까 너무 예쁘죠? 예쁘죠? 자,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저층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층이에요. 저층이다 보니까 햇살이 다른 고층들에 비해서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희 집이 이렇게 물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좀 더디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이제
화분을 아주 크게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작게 화분을 쓰고 아이들을 달달 묵혀놓으면 좀 더 그 물듬이 오래 가기도 하고요. 유지도 잘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즈의 화분들을 선호를 하는데요.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다육이가 덜 이쁠 때도요. 화분이 예쁘면 그 모습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두 배로 더 예뻐지는 그런 마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화분들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다육이는 훅 죽을 수 있지만 다육이는 떠나도 화분은 남는다는 그런 명언도 다들 아시죠? 화분은 깨지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 심어서 많이 힐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황금빛 다육이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아이들을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모두 다육이들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